예, 여러분, 오늘은 잠언 2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장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지혜는 우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합니다. 지혜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겠죠.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선물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보물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간절히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있는 곳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살아가죠. 잠언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폭로하면서 돈을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지혜를 찾아 돌아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입장이면서도 그 선물의 고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간절함을 가져야겠죠. 우리 평생의 소원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일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 지혜의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속임수를 분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정 이념이나 자신의 생각을 성경의 권위를 이용하여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들의 속임수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악한 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를 분별하며 공의롭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에 집중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 지혜를 받으면 악한 자들의 속임수를 분별하여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욥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였지만 그의 삶이 복되다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모진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만큼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도 없지요. 그것이 욥에게 복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소위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 계시를,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금과 은을 찾아 돌아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정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